오늘은 아침부터 웬 안개가 이렇게 꼈대요. 예. 오늘은 어디 찾아가고 계셔요? 예, 저기 그 대구에 송현동에 제 아는 그 옷수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이렇게 이제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뭐 어떤 분이세요? 옷수선 하시는 분? 아주 뭐 전문가지요. 한 40년 정도요. 아, 옷수선 하는데? 예. 근데 신선생이 일부러 또 찾아갈 정도면은 그래도. 예. 한때 저하고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교류를 했죠. 그래요. 내일 현주 씨하고 만나기로 했죠? 예. 그렇구나. 벌써부터 좀 마음이 좀 설레시죠? 예, 그렇죠. 설렙니다. 미리 혹시 좀 답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 예, 맞아요. 내일 만나는 그 장소에 한번 미리 오늘 한번 가고, 가보고 싶네요. 그죠? 그 돗자리 하나 펴놓고, 과일 같이 나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얘를 뚫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아, 예. 이 장소는요, 대구의 그 수성 패밀리 파크라는 공원인데요. 제가 2016년도, 그 2015, 뭐, 14, 하여튼 대구에 있을 때요. 제가 이 지역에서 이제 맨발 걷기라든가요. 또 태양 명상을 했던 하나의 수행의 장소입니다. 예, 여기서 뭐 먹으려고요? 뭐 예. 오늘 좀, 뭐... 좀 치리세요. 예. 챙기세요. 지금 뭐 저기 우리 점심 식사잖아요. 예. 예. 과일 뭐 조금 있고 그죠? 예. 견과류, 견과류 있고 이거는 우리 그 저기 뭐야 토굴의 보살님이 예. 직접 만들었다고 주셨어 이거. 예. 뭐신 줄 아시죠? 예. 도토리 떡이라 그러대. 예. 뭐 이렇게 한 끼 먹는 거죠 뭐 햇살 받으면서. 예. 예. 견과류 담고 네. 보니까 이것도 있더라고. 그거 뭐지? 이게 뭔 줄 아세요? 치즈. 치즈. 치즈도 네. 있어. 아, 좋은데요? 네. 햇살이 좋아요. 햇살이 좋아. 떡도 조금 있고. 네. 몇 시쯤 되면 배가 고파져요? 저는 한 12시쯤요? 어떨 때는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12시가 지나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 때는 안 먹는 게 낫죠. 지금은 네. 어떠세요? 뭐 지금도 그렇게 배가 고픈 상태는 아닙니다. 배에서 밥 달라고 하진 않네요. 여기가. 아직도 우리가 24시간 지났나요? 예. 좀 배가 고플 때도 됐는데 그죠? 그렇죠. 저는 좀 배가 고파요. 솔직히 아직은 음식에 대한 욕망이 다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즈는 있잖아요. 예. 사과랑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오늘 하늘이 맑고요. 아주 평화롭네요.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네.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좀 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조금 많겠죠. 10년 사귄 현주하고 만나기로 한 날이잖아요. 예. 저희 애인을 여기서 볼 겁니다. 여기서 답사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 미리 어서 만나가지고 그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나면요? 예. 모르겠습니다. 만나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나면 뭐 해요? 응? 오랜만에 손도 한번 잡아보고. 응? 손도 한번 잡아보세요. 손도 한번 잡아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서 뭐 만나가지고 그럼 평상시에 네. 그 한 10년을 사귀었다는데 그럼 네. 여기서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도대체? 아, 같이요. 이렇게 맨발 걷기도 하고요. 또
저 앞에는 나즈막한 산이 있기 때문에요. 저 산을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 보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잠깐 이렇게 태양명상도요. 이렇게 같이 했고요. 하여튼간 여가 이제 데이트 장소면서 수행의 장소였죠. 맛있는 음식 먹으러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안 했어요? 예. 그 배 쫄쫄 굶고 다닌 거예요? 배는 굶지는 않았고 그냥 식사는 이제 각자요. 뭐 집에서요. 이렇게 해결하고요. 혹시 배고파 그 현준 씨가 배고파가지고 신 선생 안 만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었죠. 아무래도 제가 이래 박물관에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 뭐 박물관에 아마 먹을 건 항상 생식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견과류 하고요. 뭐 과일이나 신 선생님 과일식 하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네, 그죠? 예. 그때부터 이미 뭐 생채식하고 과일은 하고 계셨네요. 예. 이제 요 주변에 이렇게 약초들이 많이 자라거든요. 야생에서요. 이제 산책하면서 맨발 걷기 하면서요. 이거 채취해 갖고 가가지고요. 이제 뭐 끓여 먹기도 하고요. 또 이제 생채식으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제가 대구에 살 때 가장 적합한 수행처였다랄까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아주 네. 공원도 크고요. 아주 네. 평화로운 장소입니다. 얼마 동안 다니셨어요? 이쪽에 공원을 이용하셨어요? 한 3, 4년 정도요. 이렇게 기억되네요. 내일 몇 시쯤 만나기로 하신 거예요? 내일 아마 오전 중에 이렇게 만날 겁니다. 과일 있잖아요. 과일. 반감하고 사과하고 키위 넣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 있고 오늘은 이제 원래 화식이 없는데 누가 떡을 주셔가지고 떡 한 덩어리 있습니다. 떡이 근데 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드셔보세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드셔보세요. 달지는 않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많이 풀렸어? 네. 좀 사람들이 몇 주말이나 토요일에 다른 데서 놀고 이런 데서 좀 잘 안 된다 생각보다 주말을 다니고 그러면 여기는 주말이 재미 없잖아. 무대로 오라 그래서 무대. 온탕 무대. 둘이서 딱. 내가 영상사장 둘이 다 그 손잡고 다 해. 자리에 올라가. 네? 무대에서 만나는 거? 아주 좋아요. 예. 아주 좋아요. 아니, 여기서 앉아서 사진 촬영하고, 여기서 음식 준비하고 있고, 무대에 만나서. 실컷 하고 나서 여기 와서 먹으니 먹어도 먹어도 아이라고 이런 거 왜 이렇게 풍부하지? 그죠? 네. 여기가 철새가 온다고요? 예.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이제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수행했어요? 아, 그때 이제 한참 생채식 할 때니까요. 맨발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내 육체를 아주 강인하게 단련시켰고요. 예. 지금 현재 이 맨발은 그 당시에 훈련했던 결과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맨발로 다니고 있습니다. 금호강변인데요. 건너편에는 이래 방촌동 우방강촌마을이 있고요. 바로 이래 반대편에는 이제 수성패밀리파크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책이나 또 맨발 걷기를 하면서요. 이제 주위에 나는 이 약초들을 채취해 가지고요. 이제 차로 이제 끓여 먹기도 하고요. 또 생걸로 먹기도 하고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오염은 안 돼 있나요? 예. 이쪽은 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요. 전혀요. 예. 있는 그대로 이제 자연을 이렇게 하는. 도시 안에서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예.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그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제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40년 경력에 이래 옷수선 전문이지 않습니까? 하는 데 왔습니다. 옷수선. 그 제 거 이거는 또 그냥 해주신다고. 편하게 입으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좀 고무 넣어서 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딱 편안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예. 좋죠? 예. 뒤에도. 뭐, 신선생 뭐 고쳤어요? 아, 저는 이래 한복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위에 하고 밑에 바지 기장을 좀 줄을 거예요. 기장 줄었어요? 예. 요 한복 약간 좀 뜯어졌는데요. 여기 고치고, 요 바지를, 기장을 줄였습니다. 제 거는 무료로 해주셔가지고요. 늘 이렇게 이분한테 이렇게 감사를 드리거든요. 예. 예. 사장님이 좀 이렇게 좀 예. 소탈하게도 잘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2년 아닙니까? 예, 아유, 2년도 아시네요. 예. 우리 이분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있어요, 최고사. 혹시 대구에서 옷을 할 일이 있으면 여기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잘 고치고 갑니다.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고치고 갑니다. 신선생. 어제 잠은 주무셨습니까? 예,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오늘 그 신년 A 만나러 가잖아요. 예. 그래갖고 저기 뭐야 꽃단장 하셨어요? 예. 그 뭐 세수하고 이제 알로에 크림이 닦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이렇게 얼굴을 좀 바르고. 그것도 발랐어요. 생전 예. 아무것도 안 바르시더니. 예. 아이고 그것도 바르셨구나. 예.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이제 만나러 갈 건데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했죠?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뭐 하실 겁니까? 오늘 만나가지고. 만나면, 뭐, 재밌게, 포옹도 하고요. 뭐 뽀뽀도 하고요. 손도 잡고, 그래야죠. 손도 잡으려고요? 예. 그리고 뭐, 저기 지금 신선생이 이거 지금 이 차도 막, 차도 뽑았잖아요. 예. 따뜻한 차. 차 좀 나눠 마시고. 과일은 챙겼어요? 과일도 좀 우리 그 밖에서 먹고 예. 그리고 이제 맛있는 식사도 좀 해야죠. 예. 예. 그래서 아침부터 보니까 신선생님 보면 늦잠을 좀 잘 자거든요. 신선생님 오늘 늦잠도 안 주무시고 일어나고 예, 오늘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제 애인을 만난다 설레임으로요. 샤워도 하고요? 예. 어쨌든 잘하셨어요. 어쨌든 우리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있잖아요. 예. 아침 식사는 우리가 차가 아침 식사잖아요. 예. 이제 식사했으니까 이제 준비해갖고 가야죠. 예. 빨리. 그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좀 영상 좀 약간 두 사람 있잖아요. 만나고 이럴 때 좀 지켜보다가 조금 피 드릴까요? 예. 표정이 왜 그래요? 표정이 왜 그러냐고. 좋구만. 보살님 있잖아요. 지금. 좋구만요. 막, 내가 있잖아. 좀 피해줄까요? 하면 안 피해주세요. 이런 말 뭐라고. 이제 눈이 있잖아. 눈빛이 있잖아. 발발발 떨리면서. 스님. 왜? 그거 뭐 있습니까? 알죠? 그러면은 굳이 왜 자꾸 물어요? 왜요? 괴롭게.
왜 뭐 괴로워요? 아, 아니에요. 그 눈빛이 왜 그래요? 조금만 자꾸 그거 하면 우리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예. 또 출발합시다. 예. 예, 나중에 또 공원에서 예,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모두들 편안하십시오. 신 선생님. 예. 여기가 어디라고요? 아, 여기가 수성. 지금 이렇게 수성 패밀리 파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누구 만나러 가요? 10년 사귄 애인인 현주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잡으시겠어요? 예. 근데 어쩌죠? 예. 구름이 가려서 예. 조금 추울 듯한데. 예, 그렇네요. 뭐, 그래도 따뜻하게 입고 왔습니다. 옷을. 만나서 여기서 예. 조금 그거하고 추워지면은 오늘은 예. 식사를 조금 예. 하러 예. 현주 씨하고 여기서 얼마간 그래도 데이트하면서 지낸 장소예요? 아마 뭐 꽤 되지 한 5, 6년 이상은 아마 이 장소에 데이트를 한 사는 동네가 바로 여기 이제 각 강촌 마을이니까요. 이제 거모강을 중심으로요. 하니까 뭐 여기가 데이트 장소고 예. 뭐 산책하는 그런 장소랄까요? 수행의 장소였고. 예. 저는 뭐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라 그 시골에서 있다가 또 이 도시의 근교에 있는 공원 다르게 보여지네요. 그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추억이 서린 곳이잖아요. 어떤 축이에요? 신선생님한테 여기는 공원은? 여기는 그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 예. 뭐 이제 맨발로 걸을 수가 있고요. 그 산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자연에서 나는 이렇게 야생초 그러니까 이런 걸 채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선생님, 예. 오늘은 신선생님 이제 10년 연인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미리 왔습니다. 1시간 전에. 예.